네, 날이 가면 갈수록 인기에 인기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취업 고민, 또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TV 취업 카페. 취업카페. 좋아요. 주먹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 그렇죠? 헷갈렸네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처음인데. 자, 이 코너는요, 110만의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카페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 알고 싶은 정보로 가득 채워져 있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카페 스펙업에 들어가셔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스펙업 TV 출연란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기업 면접 질문 대방출 원! 그렇죠. 다양한 질문 다뤄봤죠. 그렇죠.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집에 난방을 안할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이거 우리 작가가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네. 요즘 집에 뭐 난방을 이민기 안 해요. 나오나, 집에? 네. 말이 날이 추워갖고 안 되네. 눈이 와서 그러게요. 난방을 잔뜩 했는데 난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뜨겁다. 뭐 그건 맞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 주변에서도 네, 반응. 뭐 여러 가지 주제들, 현실적인 거 많이 다뤄줘서 좋다.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앞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바가 큰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반응이 너무 좋았고, 너무 뜨겁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을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 하반기 대기업 면접 질문 대방출 2! 좋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면접 단골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거 다 준비하고 가도 실제 면접장에서는 다른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황당한 질문. 네. 그렇죠? 어떤 말씀? 황당한 질문. 네, 빵당한 질문. 많습니다. 황당한 네. 질문의 유형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의 인원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저희가 네. 지금 방송한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10만 뷰. 10만 명이 깜짝 놀랄 숫자죠. 탈락. 네, 이렇게 답변하면 탈락하는 거죠. 이거 탈락하는 네, 답변인가요? 취업지를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어쨌든 전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취업준비생을 당혹, 그리고 또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 리스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 이런 질문은 저희 프로그램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 저희만 프로그램들 실제로. 보면은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뭐,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뭐, 입사를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파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되었던, 오늘 정말 플러스 알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카페를 들어가서 우리 당혹스러운 질문,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는지 면접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상사와의 업무 갈등 문제. 요거 한번 클릭해서 당혹 질문이에요. 네, 들어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상사와의 업무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은 네. 그래요. 질문과 대답이 있으니까 저희가 연기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재연을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네. 제가 면접관이 되고. 네네. 자, 172번 지원자 최기훈 씨. 네, 최기훈입니다. 본인이 확신을 갖고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상사가 만약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사분이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드백을 받고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수용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최기훈 씨가 네. 100% 확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도 받아들이겠다 이건가? 제 아이디어가 100% 맞는다면 네. 최규현 씨가 100% 맞다. 근데 상사가 반대한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 맞는데 그걸 바꾸라고 답변을 하는 하게. 그런 상사를 왜 뽑았나? 합격.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참 황당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렇죠. 황당한데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사실 네. 우리 구직을 원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긴 지금 입사 생활을 안 해본 입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인적성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네.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상사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대신에 이걸 너무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수용한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생각을 그래도 솔직하게 반대쪽 입장에서의 생각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 됐죠. 아, 그럴까요? 그렇죠. 요거 그렇게 말씀하면 다른 프로그램 되니까 디테일하게 딱 찍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뭐 자네의 생각이 100% 맞는데도 그걸 따라가겠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네. 학생과 회사원의 차이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팀장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겠다. 뭐 술자리라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팀장님 그때 나빴어요. 네, 제 마음에 몰라주셨나요? 뭐 이런 식의. 이 사람 참 뻔뻔하네요. 아, 굉장히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대답을. 네, 좋습니다. 반대쪽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글 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이거 빵당, 빵당입니다. 네. 빵당. 카카카. 6.25는 왜 발발하였는가? 이게 야, 진짜 질문이겠어요, 이게? 이게, 네. 요, 이런 질문까지, 진짜 고심 끝에 방심해서 일어났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야, 이게 뭐 역사관 질문입니다. 네. 이거 6.25는 왜 발발하였는가? 이런 질문이면 좀 있으면은 9.11 테러는 뭐 서해대전은 뭐 동해안 잠수함 사건은 어떻게 강릉 무장공비 사건 뭐 이런 것만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 실제로 이런 질문 왜 하는 걸까요? 요거는 네. 구직자들이 좀 황당하다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네네. 분명히 지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네, 대기업에서 역사관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그룹 대기업 임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관이 뚜렷한 직원이 자신과 회사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거를 임원진 회의 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구직자들 중에서 저희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황당하다기보다는 실제로 6.25 사건에 대한 걸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거니까 농담 따먹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답변에 있어서. 그렇군요. 재치있게 넘어갈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이런 주제, 이런 빵당한 주제는 재치있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재치있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치있게 떨어진다. 네. 재치있게 떨어지는 건 어떻게 떨어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네, 헷갈려 떨어지는 거죠. 식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빵당한 질문 이렇게 받고 얘기가 나오면 이걸 재치있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죠. 제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방심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답인가요? 그러면 정말 불쾌하실 거예요, 임원분들이. 모르면 정말 그냥 차라리 긴장이 돼서 정말 그 부분에서 모르겠다라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게 낫지. 네. 이런 식으로 유머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 좀 황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재치가 아니다. 아니다. 좋습니다. 네. 역사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게 보면은 최종까지 가도 사실 어려운데 면접은 무슨 허들 넘는 느낌이에요.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넘으면 하나 넘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하나 한번 카페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야, 이거 한번 볼게요. 황당 질문. 황당한 질문 요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키는 170 초반입니다. 면접관님이 일어서 보라고 하시더니 자네 키는 요즘 친구들에 비해 작은데 왜 그런 것 같나?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조금 황당하더군요. 야, 이거 참 이게 부모님 태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디스. 네, 부모님 디스 한번 딱 들어왔는데 야, 이런 질문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자네는 왜 일어섰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키가 큰가? 허당이구만. 그럴 수도 있고 남이 먹은 거 다 뺏어 먹었나? 뭐 이렇게 말하는 빵당한 질문. 그렇죠.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서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류에서의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원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위 지원자들이 알기로 압박 면접이죠. 네.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 친구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면접관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불쾌해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키를 물어봤다면 그렇죠. 키가 작은 걸 인정을 하되 작은 부분이 집단 생활에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또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당당한 태도를 갖는지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 우리 구직자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압박을 해서 그럼요. 좀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나 그렇죠. 보기 저희가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안경 파는 것들 있잖아요. 같은 류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본성을 파악하는 면접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명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희아 전문가께서는 이런 황당한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생각해봤을 때에도 황당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위기 있게 잘 대처하는 능력들 이러한 부분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에 또 합격률이 높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조민혁 전문가 그렇다면은 우리 조민혁 전문가는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부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면접에서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한다. 우리 조민혁 전문가의 한 줄평은? 네. 지식 어필을 하지 말고 본인의 당당함으로 승부하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지식 어필을 하지 말고 본인의 당당함으로 승부하자. 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재치 있게 대답하는 또 순발력이 필요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당황하라고 내는 거니까 거기에 잘 대처해서 좀 편안하게 솔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연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V 취업 카페 다음 시간에는요. 내친김에 스페셜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취업,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아, 성공담은요 이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합니다. 네. 저희는 실패담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담을 통해 개선된 점 또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취업준비생의 채용이 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취업.